급변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측량기술 혁신에 주목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LX는 국민에게 더 좋은 품질의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고 신속 정확하게 측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높은 지적 측량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전주시에 위치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 측량 혁신 경진대회를 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백신 개발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과 주택건설 및 SOC, 토목건설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층의 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지적측량 혁신 경진대회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LX에서 열게 된 행사인데요. 측량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높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심사의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LX의 업무 시스템을 변화시킬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만큼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8팀이 혁신 아이디어로 선정되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제작진, 충청남도 홍성군으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환 과장입니다. 처음으로 만난 팀은 대전 세종 지역본부의 LX 서클팀인데요. 복잡한 측량 업무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이번 지적 측량 혁신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3등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는 LX 서클팀. 아니, 이 반가운 얼굴은 LX의 마스코트 랜디 아닌가요? 이 귀여운 랜디가 서클맵의 중요한 역할이라도 하는 걸까요? 네, 과장님, 이번 쪽 확인해 주세요. 네, 이상 없습니다. 표시하세요. 기존의 측량 방식이랑 조금 다른데 서클맵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데요. 메타버스 가상현실 트렌드인 증강 현실을 활용해서 기준점 확인 시간과 설치 시간을 단축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기준점 확인이나 경계점 설치 시에 전수자와 측량 기계수와의 경계를 확인할 때 우로 얼마, 뒤로 얼마, 최소한 한 4회, 5회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1, 2회로 사용을 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서클맵의 기능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기존의 텍스트 위지의 업무 시스템을 시각화하여 더욱 빠르고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적 측량 접수 내역이 기존에는 텍스트 위주였다면은 현재는 측량에 관한 접수 내역 정보를 시각화시켜가지고 접수 업무 배정할 때 그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갑작스러운 취소나 연기가 발생이 되면은 바로 사무실을 복귀를 하였는데요. LX 서클맵을 활용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가장 가까운 측량 접수 내역을 확인을 하여서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고 입회가 가능하시면은 즉시 측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알아보기 힘든 표나 숫자가 아닌 한눈에 쏙 들어오는 지도로 탈바꿈시킨 LX 서클맵. 정말 기발한데요. 어떻게 떠올리게 된 아이디어인가요? 기존 업무 시스템의 단편적인 텍스트 검색 기능으로 직원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각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클맵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 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신기술을 적용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LX 서클팀에 이어 만나볼 다음 팀은 양평지사의 부스터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 김만준 과장입니다. 부스터 팀은 측량 프로세스 표준화를 위한 스마트 종합도 개발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이번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스마트 종합도는 지금까지 각각의 개별로 관리되어지던 측량 자료들을 하나의 성과로 만들어서 그 하나의 성과로 만들어진 도면과 함께 드론 정사의 영상을 중첩하고 또 RTK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신속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도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 종합도는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스마트 종합도는 이 활용 가치는 되게 무궁무진한데요. 기존에는 측량 이력이 참 많아서 방대한 자료들을 성과 일어나는데 두세 시간 정도 소요되었지만은 스마트 종합도는 단 하나의 파일로 사용자가 원하는 반경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 5분 내로 성과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과거와 현재 둘로만 나 있어서 분석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계열 분석에 따르면은 년, 월, 일, 종목번호, 접수번호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어 더 쉽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스마트 종합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기준점 탐색은 지적도면과 저희가 관측된 현역만으로 기준점을 찾아야 돼서 현장에서 찾지 못하고 그리고 눈과 흙이 쌓여있을 때 찾지 못해서 시간이 30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스마트 종합도를 활용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의 드론 정사 영상을 같이 중첩하여 거리를 측정해서 저희 기준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저 앞에 있는 논을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기지를 먼저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이는 산과 나무를 넘어서 기계를 다섯 번 정도 옮겨야 됩니다. 2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 스마트 종합도를 활용한다면 저희가 보이는 기지 현황만 체크해서 측량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드론 정사 영상으로 교차 검증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2시간 30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마트 종합도만 있다면 혼자서도 측량이 가능하다는데요. 기존에는 3인이 1조가 돼서 측량할 때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렸지만은 지금은 이 혼자서 측량이 가능합니다. 이 혼자서 RTK 측량을 실시간으로 자표를 받아 측량을 쉽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1인 RTK 측량은 업무의 간소화와 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종합도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 실무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하지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수상한 만큼 스마트 종합도 실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지적 측량 기술의 혁신도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고 신속 정확하게 측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높은 지적 측량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더욱 스마트하고 정확한 지적 서비스를 만나는 그날까지. LX공사, 파이팅!